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해마다 이맘때 연초가 되면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기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가까운 학부모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묻는 얘기 가운데 하나, 대개 아이는 어느 학원 보내요? 이런 정보라든지 또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될 거냐.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한 해를 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자녀 교육과 관계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데서 유래해서 생긴 말이죠.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자녀를 어디서 기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담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부모가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일의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 데려다 주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좋은 환경 또 좋은 장소에 아이들을 두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왜 여기다 데려다 놓았고 그 아이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데려다 놓으면 그 환경은 전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동일한 환경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참 이 예배가 자신의 삶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신이 내면이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예배가 무료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이성적 판단하고 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부딪혀서 오히려 갈등하는 분. 환경은 동일한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같은 장소라도 다른 교육을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마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한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을 꼽을 때 빼놓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죠. 사무엘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 혼란스러운 한 340년의 역사 속에 거의 마지막에 그 사사면서 이스라엘의 그 선두적인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키는지 그 어머니의 선택과 교육법이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또 나가서 내 자신도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1년을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배경은
아버지가 엘가나 그리고 엄마가 한나지요. 이 둘 사이에 태어나는데 순조롭게 태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임이에요.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불임을 대부분 치료도 많이 하고 또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부부도 많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딱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하고 참 부부금슬이 좋았어요. 이 엘가나는 정말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스스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결국은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죠. 그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아기를 낳습니다. 분인나는 대를 이을 아기를 몇 명 낳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 안에 삶을 들여다보면 두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거,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첫 번째 아내보다는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 이거를 가지고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늘 그걸 무기로 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이 중간에 서 있는 남편 엘가나는 두 여자들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면서 그들의 갈등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한나는 남편이 자기를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책감,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인생의 가정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된 것이고 반대로 자녀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나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의 갈등 속에 무언가 자신의 아픔과 마음속의 상처를 어디 토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녀는 늘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리고 몸부림으로 자기의 속사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거의 인간적으로는 한나가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생명을 갖지 못해서 결국 내가 기대할 수 없지만 혹 하나님이 그래도 이 불쌍한 여종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는 그 자녀 절대로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고 정말 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전개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늦은 나이에 극적으로 아들을 임신케 해, 아기를 임신케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 잘생긴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이뻐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이쁜 이 아기를 키우면서 이 아기가 1년, 2년 이렇게 자랄 때 엘가나와 한나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얻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그 아이를 보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이 아이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염려와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때 남편 엘가나가 극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시 율법에는 그 당시 법에는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파토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중간에 동의하지 않으면 돼요. 남편이 그 집안의 이제 제사장 가장이기 때문에 율법에 그런 규정을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당신이 서원했으니까 내가 반대하는 걸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지키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 아이와 헤어지는 걸 막읍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때 한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그럴 순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결국 이 사무엘이 3살에서 4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요 이야기 속에 한나가 아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소원을 이루는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와의 갈등의 구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분노케 하는,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참 불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과의 다툼이나 그가 공격해 오는 그 일 때문에,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그녀는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느 누구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뜻하지 않은 우리 인생의 분인나를 만날 때가 많아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속을 쓰기면서 그 자녀가 분인나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한나처럼 그 자녀 때문에 결국 부모가 하나님께 가까이나마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게 한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고난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원망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한나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거야, 이런 세상적인 길이 아닌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올 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과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그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실패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역경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 한나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면 고난이 정말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땐 우리가 형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고, 그러나 우리 삶에 고난과 뜻하지 않는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밀고 가는 파도가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올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도, 잘 되든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우리 계획대로 안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고난도 축복이고 형통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이 한나에게 참 배울 게 있다면 지금 자기에게 생겨진 문제를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 목회 30년에 대부분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생각을 못하죠. 그럴 정신이 없고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 문제 앞에서 너무 넉놓고 대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참 그것도 귀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한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가 그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고난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우리 올해 한 해 이거 한번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지고 나간다. 이것만 결단해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한 3살, 4살 됐을 때 이 사무엘을 성전에 갔다가 약속대로 바친다고 했잖아요. 3살, 4살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젖을 떼고 그리고 막 기초적인 아이의 인지가 될 때가 한 서너 살 될 때예요. 특히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유대 지역이 물이 귀했고 유대 땅은 물이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일반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가 최대한 클 때까지 엄마 젖을 많이 물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3살, 4살 정도 되는 때까지 이 아이를 키우다가 성소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이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네 인생을 열어가라. 그리고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글로 읽으니까 아, 그랬나 보다. 그렇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장면이. 3살, 4살 되는 사무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랑 안 떨어지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손을 뿌리치고 막 통곡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 엄마 부르는데 그 아이를 매몰차게 맡기고 돌아서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아프고 힘든데 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놓고 오는 걸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세상에 좋은 장소가 많을 텐데 좋은 학교도 있고 좋은 마을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사무엘의 엄마는 사무엘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이 성소였다는 거예요. 왜 성소였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이름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 말은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 아이를 바칩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아이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이 귀한 아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셨으니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한 거예요. 자, 도무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을 자기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몸소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는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 도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한나처럼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문을 열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나라의 안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 지구촌의 무슨 재앙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게 인간이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문제 앞에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나가 가졌던 이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뭐예요? 내 인생,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 우리 가정과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내 자녀들은 나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지 절대 우리께 될 수 없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교회에 대한 부흥의 열망은 있지만 제 솔직히 인간적인 욕심은 없어요. 이거 제가 개척을 해서 뭐 30년 목회를 해서 12번 건축을 하고 이런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꾸 이게 하나님의 소유지,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호흡도 하나님의 소유권이지, 어떻게 자녀가 내 소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100% 인정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순탄해집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불안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면 내 겁니까? 아니 우리 집에 살면 내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100% 인정해야 돼요. 근데 좀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한 50대 50을 인정해. 믿음으로 이걸 인정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아이 그래도 내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90대 10도 안 돼요.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인정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걸 한나가 인정하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아들을 나의 품에 품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품기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야, 너무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기예요. 그 아이를 얼마나 품고 싶어요.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젖을 물리고 그냥 그 행복하게 자기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아이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왜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 아들을 내가 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전에 가서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 아니에요. 당시 사무엘이 그렇게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을 위해서 일하면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흠니와 비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한 뭐 서너 살, 네다섯 살 됐을 때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누하스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성소에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같이 생활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결국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멸망시켜요. 오늘 성경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르.
이 나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어떤 거냐면 아주 어린 소년, 작은 아이를 표현할 때 나르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사무엘에게는 맞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아직 네다섯 살밖에 안 된 나르라고 하면 이 표현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무엘만이 아니라 20대가 넘은 흠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나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왜 세 인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거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은 환경에 있지만, 좋은 환경에 있지만 그 대제사장의 아들인 흠리와 비누아스가 나이는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되고 20대가 넘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정신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올라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사람들끼리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 나는 나이가 몇 살이야? 또 나는 직분이 뭐야? 이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르야, 김 목사야 너 나르야 이렇게 말씀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부터 정말 청년의 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문득 이 설교를 하면서 요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갖는 고민을 제가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 이제 막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육아 고민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졸업하게 되면 취업. 그리고 취업 끝나서 하면 이제 결혼.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이 네다섯 가지를 다 겪고 있어요. 우선 육아는 저희 큰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손주가 있는데 부모는 독립을 시켰지만 여전히 자녀가 아이 같은 거죠, 부모의 눈에는. 그런데 그 아이 같은 부모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쩔쩔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나 내가 그 손주 그 보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열날 때는 애 벗겨가지고 밤새도록 그 찬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란다, 이런 우리의 경험담을, 그 병원 가도 똑같단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다 해줍니다. 그 반은 우리가 육아하는 거야. 애들을 다 키워서 결혼시켜서 걔가 애를 낳는데 그게 지들 부모, 그 부부만 키우는 게 아니라 거의 반은 우리가 마치 키우는 것처럼 그 육아에 대해서 매일 신경 쓰고 대화하는 거예요. 육아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이 다 대학교, 대학원 다 마쳤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막둥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본격적인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을 가야 되니 저는 앞으로 가장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애 교육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공부 마쳤지만, 직장을 잡았지만 끊임없이 더 좋은 직장, 더 자기의 미래가 있는 직장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야기를 상의할 때마다 그걸 조언해주고 기도해줘야 하니까 그들의 취업의 문은 계속 ING인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저는 통틀어서 다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장소와 연관이 돼 있어요. 좋은 학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어느 장소에서 사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 이게 다 결국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어느 날 이런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내 자녀들의 문제 앞에는 내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제 자신이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 자녀들을 내 품에 품어서 내가 뭔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뭔가 힘을 줘야만 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걱정하는 자체가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것도 버려야지. 어찌 보면 제가 무슨 죄를 짓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는 걸 애비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내 자녀들을 내가 그 품에서 빼어서 다다가 빼어서 가지고 내 품에 안고 내가 키워보겠다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녀를 뺏어오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욕심이에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내 힘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그의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내 자녀를 내가 뺏어다가 내 품에 내가 안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 행위죠. CCM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뉘어서 그 강에 뛰어보내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의 가사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정말 가슴 뭉클한 찬양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분인나하고 한나하고 굳이 한나하고 그 엘리 제사장하고 굳이 따지자면 엘리 제사장보다 한나가 자기 자녀를 가슴에 품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면 컸지요. 왜? 너무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고 외아들이고 늦둥이고 어떻게 보면 핏덩이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아요, 한나가. 그런데 한나는 내 가슴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가슴에 안겨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 가슴에 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 품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보려고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의무로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자녀의 운명을 또는 이들의 인생을 뭘 해보겠다고 감싸고 돌면 안 돼요. 최선은 다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 품에 맡겨서 하나님 품에 머물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부모가 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보낼 수 있는 그 의미는 장소를 넘어서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내놓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도 엄마가 보고 싶고 한나도 그 사무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아이들 어디 뭐 공부시켰는데 떼어놓고 지금 그러신 분들 보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거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디 기숙사만 아이들 가 있어도, 며칠 캠프만 가 있어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 아이들 생각에 일손이 안 잡히죠. 사무엘의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아직도 자기 귓가에 엄마를 부르면서 쫓아오려고 하는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맴 도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 그 아이를 공식적으로 만나러 갈 수 있는 날이 절기 때예요. 그 절기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가서 사무엘을 공식적으로 면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엄마는 그 어린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손꼽아 그 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대와 긍정적일 생각도 하지만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시 좁은 사회에서 그 성소에, 예를 들어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그냥 거의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건너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사무엘의 엄마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겠지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혹시 그 형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나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염려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오면 이 한나는 아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그의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는지, 뭘 입고 엄마를 만나러 나왔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한나는 아이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이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지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가 입고 나온 옷을 제일 먼저 확인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사무엘이나 이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가대가 입는 그런 가운, 성복과 같은 거죠. 구약은 철저히 예식주의니까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니폼, 성전에서 일하는 유니폼을 입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당연히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도우면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얼마나 정결하게 입고 이 옷을 잘 입고 있는가를 보면 이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엄마가 체크하는 거예요. 반면에 적응 못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잘 입지도 않고, 입어도 마치 옛날에 우리 교복 입었을 때 단추 한 두 개 딱 끌어놓고 교복 모자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약간 나팔바지 같은 거 딱 입으면서 그 약간이라도 좀 벗어나고 싶은, 그 저항하고 싶은 그런 거 비슷하게, 그 당시도 옷만 보면 얘가 잘하고 있는지, 모범생인지, 하나님 뜻대로 잘 훈련하고 있는지 이걸 금방 아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애가 크니까 집에서 새 옷을 엄마가 맞춰다가 그 옷을 다시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절기가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사무엘이 그 세마포 옷을 잘 입고 있는지, 거기에서 이 아이의 정결함을 확인하고 또 새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엄마가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끝이 나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저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을 거다. 사무엘아 사랑해. 이곳에서 잘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네가 이곳에서 세상의 힘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키워야 돼. 한나는 어린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것이다. 다시 만날 때까지 세상 방법,
세상의 힘을 키우지 말고 믿음의 힘을 키워서 다시 만나자구나. 그리고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한나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 그렇게 중보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그곳에서 세상의 힘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사무엘이 머무르는 성소가 그곳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장소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소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 믿음의 힘, 지혜의 힘을 키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성소에 머물렀지만 제사장의 아들인 흠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힘, 믿음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인맥을 형성해서 내가 원할 때마다 그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의 힘을 키우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흠리와 비누아스는 멸망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 사무엘이 그 시대를 책임지고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축복을 받아요. 똑같은 성소에서 사무엘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함께 살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슨 힘을 키웠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힘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키우세요. 믿음의 힘을 키우세요. 하늘의 지혜를 얻으세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군을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 큰 칼로 모든 적들을 다 이기고 모든 라이벌을 다 때려 눕힐 때,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대항할 라이벌이 없을 때 어린 다윗은 너는 세상의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세상의 가장 큰 힘을 믿음의 힘으로 맞서 봤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 반에서 1등 해가지고 전교 1등하고 또 뭐 지역에서 1등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에 가서 또 1등하고, 그걸 여러분 꿈꾸십니까? 그런 아이는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는데 모든 수백만의 부모가 다 그 꿈을 자녀들에게 꾸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 우리 자녀들이 안 빗나가는 게 이상한 거지. 걔들이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지.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요. 나한테 그럴 능력이 없는데 부모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막 밀어붙이니까 자녀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는데 우리 부모들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가 1등 되길 원하고 네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그 얘기는 너는 누구, 네 옆에 친구를 죽여서라도 네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방법으로 여러분 자녀를 1등 되게 하지 말고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임명하면, 하나님이 세우면 누가 그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의 엄마는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품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세상 힘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암울한 시대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되고 역사,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품에 여러분이 안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세상의 힘을 키우는 데만 자녀에게 투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이것만 잘 분별하시면 우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부모 세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은총의 세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 넘치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